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둥그런 달이 구름 사이를 벗어날 때 쏟아질 듯한 별빛도 함께 반짝이는 밤. 이런 밤이면 써니네 마당에선 불멍 파티가 열립니다. 불멍 파티의 주선자는 써니네 남편인데요. 남편이 직접 만든 솔로 스토브를 이용해 다양한 불쇼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든 꽂히면 일단 만들어보고 도전해보는 남편의 열정에서 저도 참 많은 자극을 받곤 하는데요. 사그라들 듯 불길이 잦아들다가도 다시금 멋지게 불타오르는 스토브 속 불길처럼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더 멋진 남자로 변할 수 있음을 스스로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이 남자.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여 저와 딸들이 힘을 합쳐 남편을 멋진 가을 남자로 변신시키기로 했답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영상은 따로 연출을 하지 않고 그냥 촬영하는 것이기에 보여지는 남편 모습이 100% 현실인데요. 제 영상 속에 가끔씩, 아니 자주 등장하는 남편의 모습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참 좋은 남편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인 그를 위해 저와 딸들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남편에게 미리 얘기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스스로 몸 만들기 및 관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제대로 하면 12분은 충분히 따라하게 돼요. 떼뱉기는 거? 떼 아니야. 떼뱉기는 거 아니야 이거? 닭지. 여기도. 이것만 해도 부드러워지더만. 이거 해도 많이 부드러워지지.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수분팩을 해야지. 그러면 화장이 잘 먹지. 맞아. 네. 아까 처음 화장 받는 건데 화장해주는 사람에 대한 배려랄까. 요즘 화장이 좋아. 잘 먹는다는 게요. 이제 여기에 각질이 있으면 뭘 발라도 이제 그러니까 떠 흡수가 안 되고. 자 이제 물로 씻고 와. 이렇게 빨리? 이건 바로야. 주변에 잠깐 나. 차가워, 아빠. 이제 각질 제거하고 이거 했으니까 더 효과가 있을 거야. 그치? 그 위에 뭘 또 바르는 거예요? 거기 액체 남은 거. 자, 우리 아빠 이상해. 뭔가 먹을 것 같아? 아빠가 안 하던 걸 한다 이거지. 됐어. 이제 한 10분 정도 뒤에 면도하고 스킨 로션 바르는 게 전부였던 남편 얼굴에서 각질도 제거하고 수분팩까지 해준 다음 날 제대로 가을 남자 분위기로 옷을 입게 한 후 미용실로 갔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신랑 메이크업 받아본 이후로는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기로 했거든요. 가족의 관심 받고 좋아하는 남편의 해맑은 표정 보실까요?
딸들이 눈썹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될 만큼 눈썹 숱이 많고 진한 건 모두 남편의 유전자 덕분인데요. 원래부터 짙고 숱이 많은 눈썹을 지닌 남편이라 딸들이 가끔씩 눈썹 정리를 해주곤 했었는데 이번에 전문가에게 제대로 눈썹 정리 받으면서 남편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추석 연휴 중에 TV에서 해주는 나훈아 씨 콘서트를 봤는데요. 남자의 인생이란 노래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맥주 한 잔 이란 가사가 나올 때 남편을 한번 보게 되더군요. 남편이란 이름, 아빠란 이름으로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냥 당연한 듯 일상처럼 봐왔었는데 그날은 문득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전문가의 손길은 단지 남편은 관심과 사랑받는 걸 정말 좋아한답니다. 타인들에게 관심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히 가족들의 관심 속에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신경 써주게 되는 이번 선물에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는 내내 좋았습니다. 오, 반짝반짝하구만. 달라? 어. 나 소감이 어때? 응? 나 소감이? 이 술이 불편할 것 같아. 남편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가족들 모두가 함께 했던 날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긴장도 되었을 남편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2020년 가을 남편을 또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 자,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소감? 드디어 기다렸는데 연기가 되다가 촬영을 하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네. 엄마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너무 하고 와닿는다는 거. 동영상이었어요? 딸들과 제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는 TV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방송인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 있고 많이 좋아합니다를 수시로 드러내 표현하며 사는 것이 가족 사이에도 꼭 필요한 듯 합니다. 아야, 또 올게. 잘하고 올게. 일로. 또 일로 와. 가오라. 아야, 또 올게. 응원해줘야지. 아빠가 갔다 올게요. 나훈아 씨 공이라는 노래 중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이란 가사가 있더군요. 1966년생인 남편은 2020년 올해 55세랍니다. 같은 55세여도 이미 늙은 나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아직은 한창 때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세월의 시간은 분명 다르게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 힘든 시기임이 틀림없지만 힘드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힘들어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분명 다를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해도 같이 사는 가족이나 자주 보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누군가로 인해 힘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다면 더욱 아름다운 가을이 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